We're starting. 아,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aul Soul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제 채널 아니에요. 네, 소개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aul Soul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Sponsored by Compose Coffee. 한국말로 Sponsored by 뭐라고 할까요? 협찬? 협찬. 오늘의 영상은 Compose Coffee로 네. 협찬했어요.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Compose Coffee에서? 응? 협찬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 컴포스 커피에서 협찬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직 그 정도까지 인기 없어요. 아마 나중에 협찬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 그렇죠. 환영합니다. 편하게 네,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좀 폴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 약간 고급 어휘에 대해서 테스트? 이거 여기 뭐지? 플래시카드라고 해야 되나? Yeah, flashcard. Yeah, 플래시카드가 있는데 진짜로 flashcard. Yeah, his flashcard. So, yeah, 준비해요. The words that he's studying. So. Yeah. 네. Alright. 아무튼 테스트를 해보고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문도 말해야 돼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예문 만들어야 돼요. Sentence. Yeah. Sentence 알겠습니다. Yeah. 한번 아무나 랜덤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구분하다. 랜덤하게, 응? 랜덤. 구분하다. 구분하다. 아, 이거는 아 구분이 조금 나누는 것 예. 어떻게 말할까요? 아, 부분하다. 구분하다. 아, 구분하다. 구분하다. 네. 아, 오케이. 이 영화 위에 배우들이 잘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상해요? 네, 좀 이상해요. 오케이. 구분. 구분하다. Like it's like to split. Yeah, kind of like right. This kind. Yeah. 구분하다. 아, 구분하다 이렇게? 예. Yeah. 그래서 I have to think about the example as well. 아, 얘도 저도 얘도 생각해 볼게요. 한번. 구분하다. 오케이. Okay. 사과와 오렌지 구분해야 돼요. Oh yeah, you can use that. 이렇게. 예, 그 yeah. 가능해요. 섞으면 안 돼요. 네, 구분. 한국어를 잘하려면 바와 파를 구분해야 돼요. 파와 바. 너 프로듀스. 아, 바. 술집. 아니요, 아니요. 아, 술집. 쌍비읍. 아, 선생님, 그러세요? 쌍비읍과 피읍. 아, 네. 바, 파 구분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맞아. 아직도 distinguish.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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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istinguish. Kind of like distinguish and categorize. Yeah, that's the 구분하다. 와우. Wow. Okay. 구분해야 돼요. All right. Okay. All right, next. Okay, 좋아요. 그 다음 주세요. 추잡. Just randomly open and 추잡. 추잡, 기억날까요? 추잡. 추잡. 이거 나쁜 것 아니에요? 에이, 나쁜 뜻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내가 이거는 추잡, 이거는 좀 나 예의 없게, 예의 없는. 카나락 예의 없는. Little bit. Like, 아, 애들, 이 아이가. 아, 말투 추잡 추잡? 추잡 많아요? 추잡 많아요? 말투 가지고는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주로 행동. 주로 행동. 아, 행동 추잡 like. 추잡. 추잡하다? 아니에요. 그냥 이해요. 추잡하다. 추잡해. 추잡하다? 추잡해요라고 해도 돼요. 추잡 adjective. 한국어로 yeah, yeah. 추잡하다. 여기는 그 추잡 써 있는데 그 아이가 행동 행동이 추잡하다. 추잡해요? Not really. 어떻게? 아, 선생님, 한국말 어려워요? 아, 선생님? In English it says indecent or shameful. Indecent, okay.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이 엄청 주잡해요. 주잡해요. Like, sometimes it can be like dirty, like a little bit of like, 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주잡해요? Usually it means like, sportsmen, when you play sports, some people play cleanly, like fair play. Ah, some people are dirty. Like, kind of dirty. 추잡하다. So, like, oh, Japan 선수들? Like, dirty words, saying something like that. Ah, yeah, to get you angry. 찝찝하다. Ah. What's in English? Ah, yeah. 이거는 영어로 awkward, 원래? Awkward 같은... 좀 달라. 제가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 저는... You know, 오케이, okay,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앞에 발표할 때 저는 항상 찝찝해요. Oh. 아니요? 이거는 어색하다 그러면? 네, 어색해요. 이거 어색해요. 어색. 아, 찝찝하면 it's different. 그러면 저는 아,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 저는 항상 여자 만나면 찝찝해요. 아니에요.
이건 어색하다. 예, 어색하다. 행동이 예. 어색해요. 그래서 찝찝하다. 찝찝하다. 네, like... 번역할 때 awkward라고 나오는데 아, 사실 뭐라고 예, 할까요? 찝찝하다는 뭔가 더러운 기분이 싫을 때. That's primarily. 원래는 like 지저분한 얘기인데 안 돼요 선생님 like, 뭐. 우리 first, 학생 둘이 순수해요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예문은 yeah. 화장실에서 큰 거를 봤는데 휴지가 별로 없었어요 no. 그래서 많이 못 닦았는데 그렇죠. 좀 더 많이 닦고 싶은데 그렇게 못 닦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찝찝해요 아 기분이 찝찝해요 like, Something dirty. You right. didn't really resolve the problem. Right, something right, dirty. Right, then right, right. You, that's what you feel.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모르는 사람이랑 악수하면 아 찝찝해. 야, 야, 여기 that's a good okay. usage. Yeah. Okay. 찜하다. 찜하다. 아 이거는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 they call dibs. 기억나면? Oh, it says called to call dibs. 예를 들면 아 친구들이랑 자, 자기 전에 아, you know like 침해 like 어 내가 앞 you know 앞자리 원에서 아주 yeah, 스포크 해서 yeah. 아, 내가 침했어. Yeah. Yeah, that's mine. No, that's mine. Yeah, something like that. Yeah, yeah, yeah. Like oh. shotgun. Shotgun. Yeah, that's shotgun. Right. Yeah, yeah. So, called dibs, yeah. Okay. 아니 이거는 이상한 예문. 술집에서 내가 예쁜 여자 보아서 내가 찜했어. 어, 찜한 여자가 있어. Yeah, you can use it too. 찜한 여자? 네, 내가 찜한 여자. 찜한 여자 있어. 어, yeah. 온통. 아, 이거는 like a whole. Yeah, whole thing. 온통. The whole thing is, 아, 제가 그 커피 온통으로 마셨어요. 아, no, you didn't say it. 온통. 아니면 온통 피자 다 먹었어요? No, no. 온통 usually is followed by an adjective. 아. 온통 파랗다, 온통 빨갛다, 온통... Some adjective. Okay. Something like that. Whole thing is blue, whole thing is red, or... Okay, like everything's white. Yeah, 아, 온통 하얗다. 이 책상은 온통 하얗다. 하얀색. 예, yeah. yeah, okay. 각종. 아마 새로운 단어 기억하는... 봐도 돼요? 단어 그냥... 아니, 그냥... 네, 각종. 아, 이거는... okay. 지금은 아마 우리는 9월에 각종이에요. 9월에 각종이에요? Just... 각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이상. Is that middle of the mon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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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시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기억 안 나요. 각종, like, literally it's like each kind, 각, each, yeah. 종, 종류, kind. So, in English, it's... 아, 제가, 뭐가? All kinds of, okay. 잠깐만, 다른 단어랑 헷갈렸어. 그, 원래는 the middle part of the month.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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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중? 중성 or 중순? Maybe yeah. 중순 yeah, 중순. 아 yeah, yeah that's 중순. it. Okay. 각종. Like. 아, so 각종 is 여러 가지. Yeah. All kinds of 가지. 각종 채널. Like all kinds of channels. Mm-hmm. Like, 각종. 예쯤엔 한국에서 각종 뉴스 웹사이트 있어요. Oh yeah yeah. 진짜 엄청 all kinds of 많아요. Yeah, news website. Yeah. yeah. That's a perfect. 맞아. Yes. Perfect one. 각종 oh, 각종. 오케이 okay, 좋은 단어. Diploma maybe? 아까 했어요, 이거 아마. 이거는 아마 We did... Okay, this is number one. 서운하다. 아, 이것도 어제 단어였어. 서운... 아, 그런... It's like you expect it, usually you expect something from someone, usually, but okay. he doesn't do that for you. So that's what something you feel. 치사하다. 아, 서운하다. 아, 그래서 조금 like 공평하지 않아요. Unfair treatment? Feel unfair. 아, 그래서 공평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서운하다. Like. 아, 그래서 오케이. 야, 아, 그래서 아, 지난주에 우리 너한테 밥 사줬는데 오늘 왜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이거 서운해요. 아, 서운해. 나 서운해. 서운해요. 저 서운해요. Yeah. Or 나 왜 초대 안 했어? Why did you invite me? 아, 왜 초대 안 했어? Why did you invite me? 서운해요. 오케이. 주시하다. 오, 주시하다. 아, 주시하다. 이거도 기억하나요? 아, 주시하다. 아! 아! 아!
어제 밤 저거 봤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아, like 다른 단어 치밀하다도 이런 단어들 like 주시하다, 치밀하다, 주시하다 기억이 나요. 뭐요? 주시하다, keep an eye on some. 아, keep an eye. like 쳐다보는 것. Observe. 번호를. 야 이렇게. Usually 경찰이 범죄를 아니 용의자를 주시하다. 주시해요. 아니면 쳐다보는 것 달라요. 왜냐면 쳐다보다 이거는 조금 그냥 쳐다보다. 쳐다보다. 예, 쳐다보다. 그다음에 저는 주시하고 있는데 반대 상대방이 몰라요. 뭐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주시하다. 그냥 저, 주시하다. 예, 예. 오케이. When a tiger looking at his prey. Prey. Yeah. 주시하다. 호랑이가, to hunt. To hunt. Yeah. 호랑이가 사슴을 주시하고 있어. 예, 주시하고 있어요. 네네. 오케이. 주시하다. 그다음에 다음 단어는 이거는 선생님 단어도 이 치밀하다. 치밀하다. 네. 비밀하다 아니에요. 치밀하다. 기억 안 나요? 비밀. 치밀하다. It's something related plan. When you plan something, right. you think about, you plan every detail. 아, like 자세히. 자세히. 정확하게 예? 이렇게 계획하는 거. 계획하는 거예요. It okay. says detailed. You know in detail and what is it? What is it? Elaborate. Elaborate. Okay. Yeah.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드릴게요. Okay. Randomly. 시절. 아, 네, 조금 like in those days, or, those days yeah, during the time. 그래서 애벌레, 애벌레 번데기 되기 전에 시절. 애벌레 시절 이렇게 써. 애벌레 시, 아, 애벌레 시절. Yes, yeah, yes, yeah. yes. Okay, that's what I was looking for. Okay, okay. For, okay, yeah. 아니, 시절, 올챙이 시절. 올챙이 시절. 시절. 올챙이 뭐야? 개구리, do you know 개구리? 개구리 is a 괴물? No? 개구리 is frog. A frog, a frog. Yeah, yeah, okay. 올챙이 is like tadpole. Or a tadpole. 올챙이 시절. 새로운 단어예요. Yeah. 올챙이 시절. Or 내가 군대 있었을 때의 시절. 맞아. 군대 시절? 네, 군대 시절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군대 시절, 학생 시절, 대학생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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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시절. Very good, very good. Yeah. Yeah. 한국말 공부 시절? 시작해 공부하던 공부하던 시절 무슨 하던 yeah. 시절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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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ke usually time frame in the past right right yeah. right okay so 시절 yeah so 오늘 예, 이렇게 어려운 폴한테 어려웠던 단어들 네. 공부하고 있는 단어들 네, 같이 네. 같이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 왜냐면 지금은 그냥 조금 로봇 처럼 네. 배우고 있어요. 그냥 네. 아 단어 새로운 단어 그 다음에 뭐 사전 이렇게 영어로. 네. 근데 네. 사실은 조금 예문을 이렇게 하면서 예예. 예. 아 이럴 때 안 쓰는구나 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맞아 맞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쓸 수 있을까 해서 써봤는데 사람들 반응 어? 네 맞아요. 생각보다 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이럴 때 써봤고 아 이럴 때 쓰면 안 되겠구나 알면서 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별 말씀이죠. I'm like super lucky. 여러분도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도 아마 계속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아, 있습니다. 이거는 좋아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네네. 주마다 이렇게 네네네. 새로운 좋아요. 단어 10개 이렇게 보면 네네. 재미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네, 저도 아주 기쁘게 잘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Alright, thank 네.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Yeah, 네. bye.